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06-65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5일 오후 4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댓글 제가 잘 보고 있는데 뭐 두리뭉실한 뭐 분석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계십니다. 자,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거는 갈 것이다. 이거는 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 차트의 흐름이나 뭐 어떤 수급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는 있겠죠. 하지만서도 이제 뭐 특히나 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이것이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있길 마련이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레키노나 항체 치료제가 뭡니까, 이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었죠. 그리고 뭡니까, 또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엄청 빠졌죠.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어가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좀 돌파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갖고 부장에 좀 많이 빠지고 지수도 덩달아서 빠지게 되었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팩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이 잘 진행될 것이고, 뭐 이상은 무난하게 저는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근데 이제 삼상 가서 이제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런 좀 약간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일단 21선이 이제 슬 내려오고 있고, 지금 다시 요런 이제 단기 평선들하고 좀 데드 크로스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유바이오로직스는 횡보 관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간다라기보다 횡보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윗 매물대에 그리고 아래 매물대로도 조금 매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고 위에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흐름이 예측이 된다. 이런 정도는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서도 이거 뭐 바로 올라갈 거예요, 뭐 밑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진짜 너무 거래량이 좋고 이제 강한 뭐 추세고 또 매매 동향도 막 좋고 이러면 간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또 종목이 또 안 가는 경우도 또 있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딱 집어서 이거 상승해요, 이거 할게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린다라는 측면은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2거래일째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나올 수가 있겠죠. 기타 법인은 조금씩 또 모으고 있고, 일단은 뭐 매매 동향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횡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일단은 다음 주 이 후장에 좀 이게 셀트리온의 어떤 그 하락세로 인해 갖고 후장에 조금 더 빠진 측면은 있겠고,
그래서 이참어 그런 뭐 회사 측에 이제 뭐 해명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지금 뭐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뭐 오늘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주말에 또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또어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갑자기 또뭐 하여튼 그런 호재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하여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후장에는 조금 상승을 줄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다라는 것. 하여튼 뭐 너무 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것 같은데 어쨌든 뉴바이오로직스 뭐 현재 요런 좀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뭐 강보합 좋네요. 강보합이고 괜찮네요. 주봉은 괜찮고 월봉도 나이스하네요. 그래서 뭐좀 다음 주는 다시 한번 21선 돌파 시도가 나올지 그거를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가상으로 21선 만약에 안착한다라고 하면 요 매물대 돌파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를 다음 주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뭐 컨텐츠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2000일 무료 추천 종목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그런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또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요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요것도 다운받으시면 이건 진짜 좋은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를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테마 정보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많이 참고들 하시고 다운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바이로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